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정인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6년 우리 고려대학교는 내실을 다지며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학사 제도를 시행하고 연구 혁신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입시 제도와 장학금 제도를 개혁했고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척마을 파이빌, 신공학과 같은 교육시설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노력들이 큰 성과로 이어지고 세계 속의 고대로 우뚝 서기 위해 우리의 변화와 혁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선 올해는 모두가 자부심 넘치는 고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믿고 따르는 리더, 활기 넘치고 열정이 가득한 팔로워, 함께하면 믿음직스러운 동료가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어렵게 하는 제도나 관행, 습관은 우리가 모두 함께 고쳐나갑시다. 총장님과 대학본부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담은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교직원과 학생들은 열정적인 팔로우십으로 호응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통과 신뢰의 확장을 통한 하나된 고대를 만듭시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 구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며 고민에 실천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하나 될 때 우리가 목표하는 미래 고대의 비전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교를 향한 열정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고대는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가족 여러분, 인류 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창조적 비전과 실질적 성과로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밝은 빛을 비추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는 2017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